알다시피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요것도 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제 그냥 해요. 여기서 이제 팍 여기서 파토는 그냥 끝이야. 예, 다른 이제 없어. 이제 이 게임 날아가는 거예요. 예. 아, 키 설정 내가 잘못한 거 아니구만 보니까. 나는 점프 누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어. 난 지금 심지어 ZXC 이거 봐, 가만히 있단 말이야. 아니 본인이 이거 설정 못하고서 뭐 게임을 다시 시작해. 자꾸 그냥 해야 돼. 뭐 자꾸 저거 파토 내면 안 된다 말이야. 잠깐만 ZXC 아 기다려봐 좀. 씨. 아 기다려봐 좀. 씨. 아 왜 그래? 아 좀 기다려봐. 뭐 ADHD 뭐야? 아 뭐 ADHD 있어? 5초를 못 기다려. 그러니까 아 자기 그거는 뭐 전 난리 치면서 나는 잠깐 뭐 이거 좀 기다려보라니까는 그냥 아주. 게임하다가 자기도 뭐 부모님 한다고 뭐 뭐라고 하지? 뭐 화장실 갔다고 하면서 난 잠깐 뭐 그런. 그러니까는 아이 저 머리띠 아저씨 성격 더럽게 급해. 아이 다 세팅도 좀 하고 해야지 뭐. 뭐 바쁘다고. 예 성격이 더럽게 급해요.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우리가. 게임 내풀하는데 그 뭐 너무 급하게 하지 좀 맙시다 좀 제발. 맥주영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야 예 예. 불금이니까 맥주나 많이 드세요. 예. 이야 이 언니 이 언니 멋있다. 싸우는 거 봐봐. 멋있어. 응. 이 언니 싸우는 거 멋있네. 예 불금이니까 맥 예. 예. 백드롭. 이거 근데 팀킬이 되는 게 그게 매력이네. 예. 이 게임의 매력 팀킬이 된다. 근데 아까 근데 필살기 그건 제가 누른 거 같네요. 예. 키 설정 이거 연사한다고 키 설정 다른 거 건드리다가 아까 그거 한 거 같아. 예. 지금 보니까는 그 예. 내가 누른 거 같아. 쏘리. 예. 아 그래도 파토는 내지 마. 예. 예, 지금 누르다가 갈랐어. 예. 겹쳤어. 키가 겹쳤어. 그래서 그런 거지. 전기기사, 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이거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꾸 엔진 했다고 새로 촬영합시다. 새로 촬영합시다 하면, 아, 힘들어요.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죠? 영화 찍을 때 드라마 영화 찍을 때도 그러잖아요. 엔지! 에이! 정배우! 뭐 김배우! 다시! 예, 그다음 열심히 연기인데 아니야! 엔지! 다시! 계속 엔진 했다고 다시 찍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진짜. 머리털 빠진다니까. 네, 머리... 예, 역해가죠. 엔진아도 넘어가야지. 우리가 뭐 영화 찍어? 예.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 영화배우야 뭐야. 뭐 엔진 했다고 계속 다시 촬영을 하래. 엔진아도 그냥 그대로 놀면 되지.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중까지 있어. 게다가 예. 그 사람들은 감독이랑 제작진들만 있지 우리는 촬영하는 도중에 관중도 있어. 얼마나 관중도 짜증나겠어. 관중 입장 에이 빨리 끝나고 다른 게임 해지 말이야. 에이 이거 뭐 전세났나 이거. 그렇다니까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돼.
예, 난 패미컴 게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아무튼. 그렇다고, 예. 이 아줌마 근데 2탄 아줌마 2탄 아줌마보다 이쁜 것 같은데 1탄 아줌마 똑같은 사람인가? 아 똑같은 사람 근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 아줌마? 남자가 막다른 건가? 왜 2탄에서 왜 갑자기 그렇게 됐지? 후덕해졌지? 응, 이건 메가드라이브잖아. 어. 야, 이런 거 넷플 오랜만에 본다. 예. 예. 이 금깸방님 이런 분들 아니면은, 이거, 이런 거, 메가드라이브 넷플 할 일이 잘 없어요. 이거, 뭐, 이거 넷플 되는 데가 잘 없어가지고. 예. 고티비지, 참, 이거 뭐야? 보너스야? 그러네? 예. 고티비지 이거 계정 만원에 팔더라고요? 이, 저부터 알려줬었는데 이분이 예. 팔더라고 근데 그거 누가 사겠어? 예. 사는 사람 있긴 하나? 얼마 안.. 사는 사람 잘 없을 것 같은데 만원씩이나 해? 5천원도 아니고 예. 대신 누가 뭐 핸드폰 중국 사람이 핸드폰 인증해줘가지고 이거 아이디 뚫어준대요 그럼 만원이나 해 3천원도 아니고 5천원도 아니고 만원이 예, 저는 이분이 뚫어줬죠. 그래서 이분과 고티비지 랩으로 가끔 가다가 제가 의무적으로 하죠. 이미 뽑았지만, 예, 그래도 가끔 가다가 그냥 예, 의리를 봐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 재미도 재미인데, 이제 의리도 의리고 재미도 재미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겸사겸사. 예, 만 원을 거의 평생 우려먹고 있다고 봐야죠. 예. 만 원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 평생 우려먹을 수도 있다. 예. 저 뭐야? 포스터가 움직이는데? 아, 아니구나. 바람에 휘날리네. 예, 만 원에 평생 우려먹기. 이제 요즘 시급이 8천 얼마인데 만 원에 평생 우려먹기면 이야, 그죠? 완전 진짜 해자도 그런 해자없다 예. 예, 요즘 한 시간 일하는 게 8천 얼마라더만 예? 두 시간이면 16,000원 넘어가 예. 누구야 저 아저씨? 배트맨? 예 그분 별명이 배트맨이에요 그냥 배트맨 모르죠? 뭐 이상한 게임 뭐 거의 이상한 게임인데 배트맨 분은 거의 이상한 것일게요 남들 잘 게임 안 하는 거. 예, 뭐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 뭐 자기가 뭐 좀 특별한 게 있나 뭐 느껴지나 막 그러면은 예. 아 이거 뭐야? 이건 내가 쓴 거 아니야. 예, 맞아. 분위기 음산한 게임 아주 제대로 보셨네. 예. 사람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 예. 아주 음산하고 약간 그런 게임 좀비 나올 것 같은 게임 사람 취향이라는 게 그런 게 각자 그런 게 있죠 누구는 그 뭐야 멜로 코미디 영화죠 어떤 사람은 공포 영화 어떤 사람은 뭐 SF 뭐 저는 SF나 뭐 음악 영화 같은 거 좋아하긴 하는데 헤드윅도 좋아요 헤드윅 음악영화 추천 헤드윅 예 보헤미안 랩소디도 재밌는데 헤드윅도 좋아요 음악이 좋아 아 근데 헤드윅이나 보헤미안 랩소디나 공통적인거 게이가 나온다 둘다 공통적 아씨 이건 내가 샀어 아 안돼 예 쏘리 이건 내가 샀어요 예 공통점이 이제 게이가 나온다 보헤미안 랩소디 헤드윅 예 하지만 예, 나는 암나게이다 예. 혐오까지는 않지만 관심도 없고 좋아라 하지 않는다 예, 싫다고는 안했습니다 예, 싫다고는 굳이 싫다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아닌 거 가지고 뭐 싫다고 할 필요는 없지 예, 그냥 예, 원치 않는다라고 봐야죠
야, 근데 이런 네플 좋네. 예? 금깨망님, 이거 네플 좋네. 예? 좋다고요, 좋다고. 예, 이거 좋네. 오락실 게임은 네플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네플 할 기회가 잘 없는데. 예. 이거 좋네. 예. 콘솔 게임 네플 좋아. 예. 콘솔 게임 네플이 하기 힘들어요. 예, 왜냐면은 할 사람이 잘 없어서.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치 어떻게 보면은 참 그치 필요한 존재지. 금깨방님 또깨방님 같은 분들. 예. 왜냐면 뭐 네플 이런 건 뭐 많이 하니까. 그렇긴 한데 가끔가다가 좀 귀찮게 해서 그렇지. 예, 그거 외에는 아주 좋은 분이죠. 예. 예, 가끔가다가 예전에 그 세일러문으로 히스테리 부려서 그렇지 그런 거 외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사람은 뭐 양화지 이제. 세일러문 그 집착증 그것만 아니면은 아주 뭐 별다른 거 없지 괜찮죠. 예, 세일러문 히스테리만이 아니면 진짜 별다른 거 없어요. 그거 때문에 약간 오해를 샀긴 하는데 뭐 나머진 뭐 별 문제 될 거 없어요. 예, 또일러문 예, 그 병세 또일러문 중독자 그것 때문에 그렇지. 예, 또일러문의 영혼을 팔아먹은 자 그것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는 뭐 예, 아주 신사적이라고 해야죠. 예, 아까 방폭하고 뭐 그런 거나 뭐 또일러문 아니면 뭐 문제 될 건 없지 딱히. 또일러문은 진짜 야 작년에 나 또일러문 겁나 했어요. 한 100시간 했을 것 같은데. 100시간은 아 100시간 채웠다. 100시간 정도 채웠어. 100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30시간 채웠어요. 또일러문으로만 100시간은 오버. 30시간 게임 시간 보면은 또일러문만 겁나 길어. 방송 시간 중에 하루에 두 번 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내가 규칙 바꿨잖아. 이틀에 한 하루에 한 번으로 하다가 나중엔 도저히 짜증나가지고 이틀에 한 번, 예, 나중엔 3일에 한 번 이러다가 요즘엔 같이 안 한 지 한참 됐는데. 예. 요즘엔 셀러몬 하자는 얘기 잘 안 하세요. 예. 하도 구박받아가지고. 예. 집 나간 개마냥 하도 구박받아가지고 집 나간 고냥이 마냥 하도 구박받아. 요즘엔 셀러몬 입밖에 잘 안 꺼내. 예. 본인 방송에서 뭐 많이 하는가 세이버 셀러몬.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도 세일러문인데 뭐. 잠깐만 자막 없네? 예. 네. 아 예 쏘리 예, 자막을 안 켜는. 아 이거 왜 또 님만 나와? 아씨 싸우고 있어봐요 잠깐. 예. 아 그러게 아무도 자막을 얘기 안 해주네.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어떻게 신경. 이피가 내가 여자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자애지 했잖아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내가 여잔 거 알았겠지. 내가 아줌마. 아 근데 이놈의 게임 팀킬이 돼. 뭔 16비트 게임기 주제에 팀킬을 왜 만들어놨어? 이게 재밌으라고 팀킬 가능하게 한 건가? 그죠? 아 근데 팀킬 해야지 재밌긴 재밌어. 근데 에너지가 안 딸면은 팀킬도 재밌는데 에너지가 딸면은 이제 골치 아프죠. 이제 그때부터 에너지 딸면은 이제 골치 아파. 특히 오락실에서 에너지 따는데 팀킬이 된다? 팀킬이 되는데 에너지 딴다 그럼 싸움 나요 진짜. 이건 집구석이니까 뭐 솔직히 딸든가 말든가 알바 아니거든요? 오락실에서는 에너지 따는데 팀킬 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진짜. 친구한테 욕도 먹어. 에너지 딴다고 이마 그만 때리라고! 하면서 돈 없어! 하면서 그렇게 돼요. 여기서는 에너지 안 딸잖아 이거 봐. 예, 에너지 안 딸아.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에너지가 딸면 이제 그때 싸움 나는 거야. 이러면 문제 없죠. 에너지 안 따는데 뭐 어차피 후쿠도 에너지 안 달지 않나? 그죠? 후쿠도 에너지 안 달어. 아 그니까 저거 부산 뿌리님도 꾸링꾸링님도 저거 뭐야 인터넷 그거 해야 되는데 말이야. 예? 인터넷 고쳐야 된 그 인터넷 저 이사 가야 돼 뭐 2메가 밖에 안 나오는데 요즘 시대. 예 요즘에 50메가 나오는구만. 2메가 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게임해. 인터넷 방송 보면서 게임 못하지. 핸드폰 그 무제한 써야 되겠어. 그거 핫스팟 해가지고 넷플 할 때만 쓰게.
메모할 때만 써 40기가. 핫스팟 40기가씩 뭐 50, 60기가인지 주는데도 40기가 주더라고 저도 핫스팟을. 그걸로만 넷플도 시컷 하겠다. 넷플할 때만 쓰는 핫스팟. 이거 보너스잖아. 이거 게임이 꽤 길걸요 아마? 한 4,50분 될 것 같은데? 콘솔 게임 이거는 길어요. 콘솔 횡스크롤도 콘솔 거는 길더라고요. 한번 하면은 이게 아마 천지를 먹다보다 더 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가? 예, 네. 그거보단 좀 짧았어도. 어? 이건 내가 안 썼어. 에, 그렇죠. 고티비즈도 마찬가지야. 해적단, 예, 해적단 프로그램.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와레즈? 와레즈, 와레즈 아시는 분들. 와레즈만 알아두고 완전 개늙은이 아재맨이요. 예. 예, 요즘 중딩 고딩들만 해도 와레즈가 뭔지도 몰라. 그게 뭐예요? 와레즈 알면은 이제 아재야. 슈퍼 아재. 와레즈를 모르면은 이제, 아, 그런 게 뭐예요? 그게 뭐, 와레즈 뭐야,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이럴 텐데. 와레즈. 와레즈 가면은 좋은 거 겁나 많은데, 알죠? 와레즈의 동영상 같은 거 다운받고 막 그랬다면 지금이야 막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막 보지만 그때는 와레즈 가야지 무슨 이정현 와 뮤직비디오 에? 이런 거 뭐 GOD 뭐 에? 성인식 고화질 뮤직비디오 이런 거 막 그거 막 다운받아서 보고 그땐 실시간으로 못 봤어. 다운받아서 봐야 돼. 40메가짜리 뭐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보면 900이 화질인데 나름 그땐 고화질. 지금은 뭐 8K 테레비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예, 완전 구대기인데 지금 보면 그때는 나름 그것도 고화질이라고 재밌게 봤어. 그래서 이야 하면서 박지윤의 성인식이래 이러면서 와레즈에 가서 다운받았지 뭐야 이러면서 그때야 겁나 촌스러웠다 진짜. 예, 그러면서 거기 와레즈의 유틸리티도 많아요. 와레즈가 보통 뭐 있냐 그거 포토샵 같은 거 한글 같은 거 유틸 다운받고 그 다음에 뭐 동영상 같은 거 뮤직비디오 다운받고 지금 뮤직비디오 누가 다운받아. 예, 유튜브로 그냥 보고 말지. 그때는 와레즈에서 다운받아서 왔어요. 아시겠지만 게임도 다운받고 게임도 안에 가면 많아 와레즈. 그때 무조건 다운받아서 왔어요. 무슨 유튜브 같은 거 그딴 거 없었잖아요. 요즘엔 그냥 영화도 스트리밍으로 보잖아. 그때는 영화도 와레즈에서 다운받아서 봤어요. 그죠? 700메가짜리를 뭐 압축해가지고 막 수십 개 올려놓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영화 보고.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 예. 아 그거 어떻게 다운받고 있었냐 이 생각. 요즘 핸드폰으로도 몇 초 안 걸리는데 그게. 예. 와이파이 LTE 무제한만 해도 완전 무제한만 해도 그런 건 뭐 1분이면 받아요. 근데 그때 한 뭐 그럼 몇 시간 동안 받았어 그걸. 그건 느려 터진 시절이라. 이분은 87년생인가 봐요. 1987 돼 있네. 닉네임이 아오이1987이요. 아오이는 뭐 소라 아오이인가? 소라 아오이 언니 그 시집갔잖아. 아 소라 아오이 옛날에는 이쁜데 요즘은 별로야. 사쿠라마나 미만 잡이요. 이런 말까지 하긴 그런데 그냥 솔직히 사쿠라마나 약간 약간 냄새나게 생겼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예. 어차 알바 아니야. 예. 사쿠라마나 귀엽긴 한데 단점이냐 냄새나게 생겼어. 사쿠라마나는 그래도 냄새나게 생기진 않은데 아 소라오이는 솔직히 너무 약간 귀여운데 약간 냄새나게 생겼어. 그게 있어요. 냄새나게 생긴 얼굴 있어요. 귀엽고 이쁜데도 냄새나게 생긴 얼굴들이 있어요. 제 기준으로 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그래서 싫어.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사쿠라마나는 냄새나게 생겼다고 생각 안 들어.
근데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소라오이가 이러겠죠? 응, 네 얼굴이 더 냄새나 이러겠죠? 알파? 죽을 때까지 나랑 마주칠 일도 없어. 와, 이 언니들 더 이쁘다. 주인공보다 훨씬 이쁘네. 야, 주인공은 이걸로 해주지 차라리. 너무 이쁘니까 바다로 갈겨주자. 우리 근데 어렸을 때 왜 이렇게 폭력적인 게임 만들었을 거야? 이런 거를 초딩 중딩들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게임을 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변했을 거야 아마. 그 옛날에 이렇게 게임들이 폭력적이었다니. 바다를 이렇게 이쁜 언니가 바다를 후두르고 다니고. 요즘 GTA에 비하면 폭력적이지도 않아. 그죠? GTA 훨씬 폭력적이야. 용과 같이나 이런 거는 훨씬 폭력적이야. 근데 애들이 안 하지. 그냥 어른들이 하잖아. 용과 같이 같은 거는 중고딩들 안 해요, 아예. 감성이 안 맞아. 지금 감성이랑 달라. 영어가 아니야. 우리 아재들은 감성이 맞겠지만 아주 젊은 사람들은 안 맞는다고요. 그래도 더러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 중딩들도 와서 가끔가다가 용과 같이 할 때 보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 일본에 갔을 때 먹거리 기억나는 거 있냐고요? 다코야끼, 다코야끼 뭐 그런 거요? 저는 다코야끼가 맛있던데? 저 근데 좀 면 음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기억에 남는 먹거리 음식만? 음식만요, 음식만? 기억에 남는 먹거리 중에 음식만 말하는 말씀하시는 거겠지? 당연히. 다코야끼. 하긴 뭐 제가 식인종이 아니라서 사람은 그렇죠. 사람을 먹어본 적은 없네요. 사람이랑 여자 사람 일본 여자 사람이랑 돈 내고 놀아본 적은 있는데 뭐 이렇게 딱히 뭐 별다른 건 없었어. 다코야끼 다코야끼 일본 맛있지. 뭔 에레레레야. 자요 마 선생님 약 먹고 빨리. 느끼하기도 하고 뭐 저거 뭐 간장인가 뭐 된장인가 뭐 무슨 냄새 있잖아요. 그거 되게 어떤 건 되게 역한데. 일본 음식 근데 그렇게 뭐 저는 그렇게 맛있는 거 모르겠던데. 그냥 갔으니까는 그냥 심심하니까 먹는 거죠. 먹어야 되니까. 규동 같은 거는 되게 그냥 흔해 빠진 음식이고. 규동 자주 먹어서 저 혼자 해가지고 그냥 에이 귀찮아 규동이나 먹자. 규동 먹고 그냥. 야, 난 이제 여행 가고 이러면은 저 짐승들 여기다 어디다가 맞다. 짐승들도 맡아주죠. 어디 가면은 저 여행 가고 이러면은 야, 나 여행 가고 이러면 짐승들 맡겨야 돼. 맡기는 거 비싼 걸로 하는데 하루에 한 2-3만 원 하지 않나? 씨. 짐승들 맡기는 것도 겁나 비싸. 나 여행 가면 얘네들 때문에 한 10몇만 원 내야 돼. 짐승 맡기는 것도 10몇만 원에요. 아, 근데 화장실 다 가릴 줄 아는데, 누가 화장실, 그거, 화장실 같은 것까지 누구 가족들한테 치워달라고 하기도 해. 그렇게 하고. 먹이야, 많이 주고 가면 며칠이고 먹을 수 있는데, 화장실을 계속 치워야 되니까. 아. 정모대요? 아, 그때는 뭐, 그땐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화장실 한 4-5개 깔아놓으면 돼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박스 겁나 깔아놓으면 상관없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막 3박 4일 이렇게 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하루, 뭐, 날 새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틀 넘어가고 3일, 아우, 그러면 집이 개판오부져 되니까. 아, 맞다. 자동 화장실도 있더라고. 자동 화장실. 고양이 자동 화장실. 자동으로 모래 치워지는 거. 80만원짜리. 화장실, 짐승 화장실이 80만원짜리야. 와, 회전돼요, 회전. 회전, 이거 좌측으로 돌았다가 우측으로 돌았다가 회전되더라, 회전. 야, 나 유튜브로 보다가 깜짝 놀랐, 기도한 차더라. 짐승 화장실이 80만원이야. 수입 제품. 그때 걔네가 거기 싸야 말이지. 안 싸면 어쩌고요. 안 싸면 돈 날리는 건데.
아 그래도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좋네요. 제가 거의 요즘에 짐승들이랑 어울리다가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좀 사는 맛이 나네요. 사람 사는 거네. 아휴 더 좀 사람 사는 맛 나게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좀 그 좀 그죠 말도 좀 잘해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약간 맨날 그 텔레토비처럼 했던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뭐 어르고 달랜다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짜증내고 어르고 아 뭐 화내고 모른다고 그게 들어먹느냐 안 돼. 저 요즘에 잘 안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그런데 이제 고양이도 키우면서도 느끼는 게 예, 막 뭐 야 왜 말 안 듣니 이런다고 말 안 들어요. 예. 고양이 박사인가 뭔가 그 짐승 박사들이 그거 하는 거 봤거든요. 그 뭐 저 뭐 해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대. 예. 꾸중 해봤자 말 어차피 안 들어요. 하면서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 맨날 했던 말 또 하는 사람 알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하나 뭐 거론할 수도 없을 만큼 많잖아. 나는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 아, 다른 말도 좀 하고 싶고 뭐 다른 뭐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왜 그 하나도 와닿지도 않는 그런 것만 하는 거야 대체. 아 뭘 와닿는 말을 해야지 심금을 울려야지 말이오. 아 생각이라는 게 없나 싶기도 하고 가끔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 사람이 생각하고 좀 그게 에? 사람이 약간 감성 있는 그게 동물인데 뭔 짐승도 아니고 뭔 했던 말만 계속해. 예, 고양이도 야옹야옹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니 짐승이야 자기들이? 아니 근데 우리 방에 내 방송에만 해도 보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 아, 뭐 간단 뭐 강아지 고양이도 아니고. 아 이건 내가 잘못 눌렀다. 그렇긴 하지 오랜만 예, 생명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의 문제 그냥 개개인의 문제겠지 그래. 아휴 각자의 그냥 그거지. 예. 사람도 약간 단세포인 사람들이 했던 말만 계속하고 그러는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옛날 학교 선생님이 그 우리 괴롭힌 저희 혼낼 때 맨날 그랬는데 아유 단세포들 하면서 맨날 갈고 있는데 학생들 맨날 단세포래. 아씨 말 안 되면 아유 단세포들아 하면서. 생물 선생님이었는데 아니나 달라? 생물 선생님이라고 단세포라고 하고 씨. 네, 과학 생물 선생님인지 우리 보고 말 안 듣는 애들 보고 아주 단세포들 같다고. 아 그거 이미 포기했어요. 한글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그냥 죽고 나서 집현전 학자 선생님들한테 죽도록 한번 맞아야 되니죠. 내가 이것들을 내가 너 이렇게 써먹으라고 한글 만드는 줄 알았니? 그 진짜 집현전 학자들한테 삼지창으로 찔리고 막 진짜 한번 죽어도 죽지 않을 정도로 이제 계속 맞아야 돼. 이번 생에서는 내가 때릴 수가 없으니까 예, 죽은 다음에 집현전 학자 선생님들한테 진짜 한번 한 500년 동안 맞아봐 한번 진짜. 배운 게 잘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니까는 너무 갈고 쓰만도 없어요. 그냥 아유 하면서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모두가 바람대로 잘 지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뉴스에서 그 4살짜리 애기 뭐 엄마가 죽였다더만 때려가지고 추운 화장실에서 얼어 죽었었대요. 예 아니 모두 착한 사람 모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그렇지 세상에 그죠. 저 사람도 양호해 진 거예요. 배트맨도 예전에는 내 방송에서 막 조상 부모님 욕하고 막 장난이었어요. 패드립 타고 요즘엔 그나마 양호해지고 요즘에는 그딴 거에다가는 바로 그냥 입 꼬매버리니까. 예. 아 방송에서 비하 같은 거 하면 안 돼. 예, 본인 욕이라도 하면요 뭐 본인 욕 뭐 가족 욕 뭐 이런 거 다 하면 안 돼. 왜냐면은 그게 분위기가 또 이게 분위기를 탄단 말이야 채팅이라는 게. 그래서 비하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게임 캐릭터 놀리는 약 올리는 정도면 모를까. 예 비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지적 정도는 괜찮은데 뭐 소소한 지적은 상관없는데 예 서로 이제 감정 싸움 이런 건 이제 골치 아파요. 이렇게 나 왜 때려 이씨
감정 싸움은 이렇게 패싸움 나니까는 이 감정 싸움 안 하는 게 낫지. 요즘 그럼 신고 당한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자기 부모 욕을 했다니까요? 예. 그냥 남패드립이면 모르게 남패드립도 아니고 그냥 자기 본인 가족들을 욕했다고요. 채팅창에서. 예전에. 요즘엔 요즘 잘 안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소용 있겠어. 내 방송에서 그거 해봤자 뭔 소용 있겠어. 내가 뭐 어떻게 해줄 것도 아니야. 그냥 오죽하겠어요, 제가. 제 심정이 오죽, 저런 오죽하겠냐고요, 그죠? 네. 왜 사람이 근데 그게 도리가 아니지, 그죠? 도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만약에 설령 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들 깜방에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는 거지. 그거 뭐 죽여야 되네 살아야 되네 그럴 필요까지 없지. 예, 인간의 도리가 있지. 제가 그때 많이 얘기해줬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목숨 붙어있고 밤은 처먹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는 그래도 살만한가 본데 왜 욕하냐 했지. 뭔 개소리야. 저 개소리 강도가 너무 심해지면은 저 채팅 제한 좀 해주세요. 예. 개소리 강도 너무 심해지면 안 돼. 예. 분위기 너무 좀 산만해져 그러면. 대통령 뭐 그런 거 왜 꺼내. 예. 정치랑 아무 관련 없어. 내 방송은 정치 쪽 얘기하지 마요 그냥. 그 스트레스 받아. 정치 종교 이쪽은 아예 하지 마. 책임 내지 쫓아내고. 나도 교회 댕기지만 얘기할 필요 없어. 그 공공장소 같은 데서 아무 관심 없는 인간들 게임하는 데서 특히 정치 종교 같은 거 하면 안 돼. 요것도 처먹어. 네. 아예 그냥 말을 섞지는 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을 섞지는 말라고요. 시청자는 시청자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면 안 좋아. K&N 아저씨 방송에서 하는 거 못 봤잖아요. 나도 똑같아. 네. 돈으로 소통한다고 욕하는 거 못 봤어요? 예, 너는 돈으로 소통하니? 못 봤냐고. 돈 내고 소통해도 난리 쳐요. 시청자끼리 소통을 하지 마. 저랑 소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안 싸워. 그냥 더럽고 치사하면 그냥 말을 걸지는 말고 그냥 아예 그냥 반응하지 마. 그냥 왜 싸워? 소통을 하지 마요. 그냥 왜 승질난다고 소통을 하고 싸우고 있어? 싸움 할 거면 아예 소통을 안 하는 게 나. 시청자끼리. 아예 딸팽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해는 예 전남친도 잊으시고 아주 그냥 예 아주 멋쟁이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네. 예. 맞아. 낮에 타고 할 때는 언제고 요즘에 바쁘더라고요. 나 맨날 하는 얘기. 예. 낮에 타고 할 때는 언제고 요즘에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예, 요즘에 돌겜방님이랑 뭐 바람이 났는지 아이 코빼기도 안 보이네. 아, 뭐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뭐 문답 나왔나? 나 못 봤네. 보스 갈 때 대담도? 그거 하면 뭐 좋아요? 예. 아니 그냥 아. 예, 예, 그거 좀 해주세요. 마침 심심한데, 예,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풀 때도 없는데, 헛소리 하면은 채팅 제한 매기면서 스트레스 해소나 좀 하세요. 악당들은 물리치면 스트레스 해소하라? 예. 근데 가끔가다 스트레스 해소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채팅 제한 매겨가지고, 말 못하게 입 꼬매버리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나, 저거 채팅 제한 거 올려놓으면은, 아주 그냥 그것도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해본 사람만 알아. 예. 어디 한번 예. 무건수행 한번 해봐라 임마 하면서. 예. 그것처럼 속 시원한 게 또 없어. 예. 그것도 해본 사람만 알지.
예, 딸, 예, 딸팽 딸팽 요즘에 뭐 남자 안 만나요? 저 사람 술 담배도 좋아하던데. 예. 언제 한잔 해야죠. 정모 뺏고. 근데 정모 때 우리 술은 안 마시고 그럴 시간 없어. 밥 먹고 그냥 뭐 게임 구경 땡기고 국전이랑 막 저거 뭐 게임 카페 갔다가. 예. 말이라도 그냥 그러는 거지. 예. 그죠? 사람이 그렇잖아, 그죠? 달팽 나중에 소주 한잔 하자고요. 예. 예,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좀 이 휴머니즘으로 하는 거지. 안 맞나요? 남자 없어요. 아, 그런구나. 역시 해바라기네. 노래밖에 모르는 해바라기구만. 예. 나중에 그럼 쇠준 한잔 합시다. 그럼, 예, 저 똘갱방님 서울 올라오면은 같이 셋이 한잔 하든가. 예. 근데 이 양반이 서울 올라올 일이 있으려나? 예.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정모 때 오면은 오는 사람들 맛있는 거 먹자고요. 예. 아 근데 저 솔직히 여자보다 짐승을 좋아해요. 팩트는 제가 짐승 여자보다 짐승을 더 좋아해요. 아 진짜 이건 싫어. 예. 제가 개나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여자보다. 어? 아 나 번지했어. 아 나 번지했어. 아니 나 진짜 어렸을 때는 여자를 더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니까. 예. 나이 먹으면서 좀 변했죠. 아이씨 어렸을 때 여자친구 뭐 아이고. 예? 수천 명까지는 아니지만 수도 없이 뭘 만나보고 했는데 무슨 더 그게 있겠어. 예. 무슨 미련이 있겠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물론 여자 만나면 좋겠지. 뭐 술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뭐 좋은 구경도 하고 좋은데 많이 가고 뭐 좋죠. 좋긴 한데 이제 꼭 뭐 그렇게 여자친구 꼭 굳이 안 사귀어도 인생이 불행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뭐 그 할 거 하면서 뭐 즐길 거 즐기고 뭐 즐겁게 사는 거지. 나는 몇 대? 예, 반가. 예, 하나님 정모 때 오신다고 했나? 그죠? 19일 올 거예요? 예, 최씨아재 하고 다 뭐 몇 명 온다더라고. 예, 50분도 3만원 들고서 국전으로 오시면 되고 거기 예 남기시면 돼요. 알죠? 특혜도 공지사항 특혜도 받죠. 공지사항 특혜도 커뮤니티 비밀글 남겨야 돼요. 연락처. 예, 안 남기면 안 돼요. 예, 내가 연락을 못 하니까. 그때까진 연락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전문 날 딱 돼가지고 연락해요. 제 스타일이 그래. 그 전에 뭐 사전에 미리 연락드립니다. 이딴 거 없어요. 예. 그날 안 오면 그냥 땡이야. 그날 연락해봐가지고 없으면 그 사람 빼고 그냥 노는 거예요. 예, 미리 뭐 연락 뭐 사전 뭐 없어요 그런 거. 예, 그냥 당일 시기로 가가지고 여보세요 어딥니까? 하면서 예, 예, 저 여기 왔네요. 하면서 예, 빨리 오세요 한다면 놀읍시다 하고서 말 그러고 노는 거지. 미리 막 연락 안 해. 대상 선택지 나온다고요? 예. 얘기해주세요. 예. 네. 이거 왜 예스 하면은 클라요? 나 이거 엔딩 안 봐봐가지고 모르겠네. 예. 엔딩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 여자 약간 딸팽 좀 닮았네. 예, 딸팽님 이거 닮았네. 이거 본인 좀 닮았네. 아, 어렸을 때 여자친구들이 옷 이렇게 이쁜 거 많이 입었었거든요. 지금 이 언니 입은 것처럼. 이제 나이 먹으면 여자들 바지를 많이 입더라고. 아, 나 여자들 바지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안 좋아해가지고. 아, 저 사람 에너지 4대나 있네? 와, 임성 봐라. 예. 나 에너지, 야, 이거 나 2대밖에 없는데 혼자 4대야. 근데 준 게 아니라 보너스 탄 건가? 예. 보너스면 할 말이 없네. 예. 예, 소소한 질문이지만, 예. 그렇더라고. 나이 들수록 여자도 바지를 많이 입더라고. 노출 자제보다 자제 의미도 있지만 그냥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죠. 예. 제 전 여친 물어보니까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입고 싶지가 않대요. 어렸을 땐 다리가 이뻤는데 나이가 먹으니까는 뭔가 허벅지가 두꺼워지고 뭐 그래서 그냥 그걸 보기가 싫다나? 진짜 전 여친 바지 아예 안 입는 여자친구 있었거든요. 저는 여자친구 전 여친 사귀면서 바지 입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바지만 입어요. 그래서 나는 아
야,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20대 때는 진짜 바지를 절대 안 입었다니까. 치마만 입었어요. 죽으나 사나 치마 스커트 입었는데 이제는 바지 입어요. 그래서 야, 너 왜 바지 입냐니까는 예, 늙어서 그렇다. 그럼 예, 그렇죠. 에휴, 씁쓸하네요. 치마 입을 때가 좋았지. 아, 막부 코카피. 삼국적인 캐릭터 뭐요? 아, 게임 캐릭터는 그지. 사실상 근데 게임 캐릭터는 성별 자체 구별하는 것 자체가 성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그죠? 아, 이거 뭐 사실상 이 아저씨 저 봐봐. 내 빨간색 입은 아줌마 있잖아. 이 아줌마 안에 뭐 달려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응? 달렸다고 그냥 정해 놓으면 달린 거고 그거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자라고 생각, 그냥 여자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렇지. 화이나 화이트, 그게 화이나 화이트 같은 거 장난친 게 많아요. 그 채찍질하는 아줌마 있죠. 미국에서는 뭐 또 게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여자고 뭐 그렇더라고. 예. 네. 미국에서는 뭐 여성 뭐 폭력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게이 뭐 트랜스젠더다 이러고, 뭐 일본에서는 그냥 역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캐릭터가 성별 따위가 어딨어. 그냥 무성이지, 무성. 예. 그냥 머리 길고 그냥 뭐 여성스러운 편이네. 그냥 얘 쟤는 터프한 캐릭터네 이런 거지. 게임 캐릭터에다가 성별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 사실상 무의미. 화이나 화이트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야, 이씨 이럴 거면 야, 예? 코에 붙이면 코주부고 뭐 뺑코 이용열이냐 무서. 그러니까 포이즌에 포이즌 그러니 그렇잖아요. 미국 가면 뭐 트랜스젠더래. 일본 가면 일본이고 일본 가면 여자고. 예. 뭐야 그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목소리도 여자나는구만 걔. 예, 목소리까지도 그러면은 뭐 한 건가 봐. 예. 저기 또 단어가 잘못 나왔네. 그럴 땐 편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이데올로기야, 이데올로기. 공부를 해 말이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저 제때제때 뭐 그에 맞는 말이 나오는데 편견이 여기서 왜 나와? 편견은 전혀 방향성이 달라요. 고정관념이라고 해야지. 그냥 편견은 그럴 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씨. 예, 머리가 기니까 스커트를 입었으니까 여자구나. 예, 그런 거는 이제 고정관념 이데올로기지. 아니, 그럼 공부 좀 해. 좀 가끔 책도 좀 보고 해. 맨날 게임 방송만 보니까는 이거 뭐. 맨날 아 얘기하면 뭘 하냐고. 듣는 척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는 나는 나알만 너는 너알만.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 방송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 나 죽었네? 아이고, 난 못 고르네. 예, 뒷일을 부탁하오. 어? 이어서 할 수 있네? 아, 나 못 할 줄 알았는데 이어서 돼. 근데 에너지 너무 많이 따는데, 이거? 야, 씨. 불에 지지면 한 번에 에너지 장난 아니오. 예, 이데올로기 청춘불패 재밌죠. 영웅골도 재밌는데? 아이유랑 지연 나와서. 예. 아, 거기 아이유 지연 진짜 이쁘게 나와. 예. 지금 아이유 지연 솔직히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청춘불패 때 아이유 지연은 좋아해요. 그게 있어요. 시즌 있어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저 옛날에 그거 뭐지? 그거 뭐냐, 대도서관님 알죠? 예, 그거. 예? 큰 독서실님. 예. 그런 분들도 옛날에 그 뭐야 그 뭐지 그거? 역전재판 할 때 겁나 재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그냥 저 좋아라 그냥 방송 안 봐요. 좋고 말고가 없고 그냥 방송 안 봐요. 요즘 좀 그렇더라고. 무미건조해졌어. 옛날엔 진짜 재밌게 본데 확실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재밌는데 이제 갈수록 약간 좀 변한 그런 맛이 차라리 옛날 그 역전재판 옛날 하던 거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재밌어. 큰 독서실 형님. 예, 현아. 예. 현아도 좋지. 저는 또 이제 약간 써니 쪽, 써니 같은 쪽으로 약간 비글기. 예. 써니처럼 약간 작으면서도 약간 피지컬 좋고 막 약간 비글기도 있고. 예, 써니. 옛날 여자친구 약간 써니 비스무리한 애들, 비스무리한 애랑도 사귀어봤죠.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비슷해. 사람마다 그 취향이 있어요. 나는 옛날부터 난 써니 그런 애들이 좋더라고. 써니. 카라는 누구였냐? 카라 때는 제 니콜. 니콜 옛날에 머리 짧게 커트머리 하고서 그거 있잖아요. 그 뭐냐 그거 미스터 여기 좀 봐 미스터. 예, 노래를 몰라. 예. 그 노래 관심이 없어서 라라라라라라 그거 할 때 와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거 진짜 띵곡이다. 그죠? 그거 지려 진짜. 그거 직캠 같은 거 거의 잘 없는데 직캠 봐봐요. 와. 예, 흔드는 게, 야, 일단 흔드는 것부터가 진짜, 야, 압도적이요. 일본에서 괜히 날린 게 아니야. 예. 순규, 예, 순규. 예, I like 순규. 순규 좋아요. 매력있어. 이쁘다기보다는 되게 매력있어. 예, 저는 약간 이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이쁜 건 질려, 금방. 매력있는 게 좋아요. 좀, 되게 매력적이라서 좋아요. 보면은 그 좀 매력 있는 애들이 안 매력 있는 사람들이 안 질려요. 마냥 이쁘기만 하고 그런 건 얼굴이 질려버리면 끝이라니까. 매력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매력이 갑자기 질리는 건 없어. 근데 인물은 질린다니까. 매력이 이제 특별히 좋은 사람들은 잘 안 질리더라고. 얼굴은 질린다니까. 얼굴 때문에 사귀어봐요. 얼마나 징글징글하나. 됐죠? 노. 예, 하도 아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예, 잊지 않고서 노 했네요. 이게 뭐야? 노 하면은 예스 하면은 제가 바로 칼 들고 나와? 와, 손만 들면은 뭐 주문하듯이 애들이 나오네? 예스 여기로 하면 아 1대1 쇼부 해야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대체 이유가 뭐예요? 대체 왕이랑 싸우지도 않는데 니네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놈은 내가 살려주면 뭐 그거요? 뭐야? 아니 왜 둘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대체 왕 앞에서 그것도 하필 이해가 안 가네?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유를 왜 그죠? 왕 앞에서 왜 싸워야 되는 거?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이기는 놈이 그러면은 이기는 인간이 그럼 얘 오른팔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엔딩이 그럼 배드 엔딩이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배드엔딩이네. 끝인가? 끝쳤나? 끝났나봐. 생각보다 왕 뭐 별거 없네. 엔딩 가면
엔딩 좀 감상하겠습니다. 예. 이거 왜 안 돼? 엔딩. 엔딩 이거? 아, 이게 엔딩인가 봐. 나 6세이지, 6스테이지 떨어지고 시간만 더 늘어. 트와이스 노래 좀 Yes or Yes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완전 배신자 맨들 될 뻔했네. Yes or Yes. 아 트와이스 얘기하니까 트와이스 콘서트 가고 싶다. 모모 보러. 아 모모 아주 그냥 크. 네. 골반 골반 모모. 네. 골반이 이게 나이 먹으니까 점점 골반 집착하게 돼. 네. 단발 골반. 네. 제가 집착하는 거 골반. 예. 단발. 다 집착하는 게 몇 안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 에휴. 집착이라고 그냥 취향. 프레젠트 바이 세가. 예, I like 세가. 다 세가 다 이스키요. 세가 좋아하지. 예. 제가 좋아하는 게임 제작사. 세가. 저도 영어 잘 몰라요. 이거 뭐 번역기 치면 나오잖아. 요즘에 영어 외국어 못해도 외국 여행 댕긴데 아무 지장 없어요. 데이터만 터진다면.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